근데 매일 하기 때문에 분명히 1년 뒤에는 평균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지. 2cm 더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매일 계속해 2cm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 3년 뒤에, 4년 뒤에 이렇게 매일매일 하게 되면 저는 5년 뒤에 그래도 상위권 언저리에 가 있을 것 같아요. 5년 뒤에. 근데 이건 전제조건 뭐죠? 이런 방식으로 에브리데이 한다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 책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사실 이 책이 1997년도 나온 책이네요. 표지도 엄청 옛날 책이죠. 이제 나이 또래가 이 나이 또래가 아니고, 제가 이제 옛날에 영화 학습법 안 본 영화 학습법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서점 다 헌책방 다 뒤져가지고 그 당시에도 되게 이렇게 낡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책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런 책들의 논리는 이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대 영역을 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뭐 듣기 말하고 읽기 쓰기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런 책들을 좀 도외시했어요. 말도 안 돼라고 했고, 주로 했던 게 제가 전에 그 저번 시간에 남겨드렸던 그 아이 윤성호 영어, 그래서 소리 영어. 옛날에 윤성호 영어 버전 전에 진짜 호흡, 그 윤성호 영어는 그냥 되게 사이비보다 사이비는 아니에요. 그냥 소리 영어를 되게 중시한 거고, 완전히 처음에는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 이거 해가지고 페트병으로 연습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 아니면은 크레이지 잉글리시, 중국인 그 누구였지? 중국인 크레이지 잉글리시, 중국인 이름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은 그 아침에 약수터 가가지고 소리를 I am a boy. How have you been? 이런 식으로 노래, 그러니까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일종의 세도행인데, 정말 심하게 턱하고 이 혀 근육이, 그리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귀로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 세포, 나의 온 세포가 반응해가지고 소리를 외운다. 뭐 나름 일리는 있다. 나름대로 논리는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꽂혀서, 아니면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니다 기껏 해봤자, 이렇게 리딩을 딱 보여주면서, 리딩 문장을 보여주면서 이 문장 지금 한눈에 읽을 수 있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어 에비,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디어 에비가 되게 쉬운 영어인데, 이거 한 번에 너 이거 바로 해석이 되냐? Progress to, 뭐지? Then after several years of worsening argument, I told my father I was tired of fighting with him. 이거 안 되죠? 윤성호 영어식으로 하면 어떻게 안 되죠? After several years of worsening arguments. After several years of worsening argument.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 옛날 사람은 after several years of worsening argument.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I told my father I was tired of fighting with them. 이런 걸 연습하면은 다 들린대요. 일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유사하게, 성대부사처럼 유사하게 발음하면 들린 것 같아.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들리는 것 같긴 한데, 그, 이, 뜻을 몰라. 이거 봐요. 눈으로 들렸어요. worsening argument. 들렸어. 아, 이것까지 할 수 있어. 들렸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저도 이거 처음 본 단어거든. 이거, 이 발음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estrangement라는 발음, estrangement 발음이 들렸어요. estrangement. 근데 estrangement, strange로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estrangement, estrangement 들릴까? 들린다고 한들 이 뜻을 아냐? 즉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리딩파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읽어요. 아 그래. 내가 영어 소설이나 이런 거, 영어 소설 그 양 따옴표 안에 영어 회화다. 오 그래. 이런 걸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일리 있지 않아요?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 It is estimated that some, 이거 빨리 읽어줘요. 600 women served during the American Civil War. 이거 들었어요. During the Civil War. Then they had signed up disguised as men. 알겠어요? Disguised as men. 이거 소리 들린다. Disguised. 할 수 있어요. As men. 근데 이거 signed up? 뭐, signed up을 했나? disguise, 무슨 뜻이죠? guised? 그 다음에, Hollywood has missed a significant chapter of cultural history here. 이거 리딩파가 주장이, 이게 한눈에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귀로 듣는다 한들 해석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오늘 점심 때도 제가 그 영어 이거 이 소설 이거 한 세 권짜리거든요. 시리즈 세 번째 책을 영어로 읽었어요. 근데 오늘 S2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물어본다. I have
그러면 그때 여기 맞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죠. 그러면 as to라는 표현을 내가 오늘 리딩으로 배웠어. 근데 이것도 맞냐라고? 얘는 맞는 소리고 약간은 부정스럽다라고 했고, 얘는 as to는 뒤에 구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as to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아, 내가 아 뒤에 구가 나왔을까? What it is as to what it happened 하면서 약간 절이 나오는구나. 그 about은 그냥 about은 그냥 그 어떤 명사 하나가 나오는구나. 이 차이가 있는 것을 ChatGPT 물어보고 좋은 세상이죠. 어, 그렇구나. 이렇게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리딩 오늘 이 영어 원서로 S2라는 표현을 익혔는데 실제로 내가 머리에 떠올리는 과정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게 복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우리가 봤어. I have no idea 다음에 as to 쓰던데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as to 다음에 something을 해보면 굉장히 좀 어색하, awkward하게 들린다는 거죠. Sounds awkward, weird 하게 들린다는 건데 그뭐 as to 다음에 그러면 ChatGPT의 도움 받아고 능동적으로 바꾸는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ChatGPT가 아니었으면 외국인, 원어민 티처, 전화영어나 이런 데서 바꿔주는 그런 어떤 피드백. 오답 노트에 있었어야 됐어. 근데 이거는 뭐죠? 내가 아웃풋 해봐야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 그 다음 이 모든 게 읽기에서 S2라는 새로운 표현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 실제로 내가 이거를 발화를 해서 스피킹을 해보고, 반대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보고, 이 과정. 그 다음에 실제로 영어 발음 자체에 되게 익숙해지는 과정.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듣기, 그러니까 읽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모든 과정을 다 해본 사람 해봐야지 영어가 는 것은 정말 진실이다.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해야 된다. 근데 매일 내가 이 오늘은 읽게 하고 그러니까 그 4개 영역을 매일 다 해줘야 돼요. 매일 조금씩 하려도 좀 좋고 그래도 매일 하기 힘들면 영어 자체를 접한다는 게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루는 리딩하는 한 시간을 하고 하루는 오늘은 링글이나 당근 영어, 그래서 전화 영어로 한 시간 하고 피드백 받은 것을 한번 내가 어제 배웠던 것을 또 S2 이렇게 쓰나 What happened 한다 그랬지 한번 써볼까라고 해보고 그다음 피드백 받은 거 다시 보고 아 S2 What happened를 써 주어 동사로 써야 되는데 아 동사 또 명사를 썼네 이건 좀 어색해 그럼 다시 한번 다음에 잘 써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또 하고 또 다음날 오늘은 잉글리시 컨텐츠를 보고 CNN 뉴스나 이런 거 보고 딕테이션도 해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언제 그걸 다 하냐 그걸 다 해봐야 돼 그게 바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이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에브리데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읽기를 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거든 뭐 오늘은 스피킹 한다든지 어떤 거 오늘은 원서를 읽는다든지 저는 이제 제 루틴 얘기 드리면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0분 동안 러닝을 해요. 러닝을 할때 20분 동안은 영어 인강. 그러니까 김지호 선생님이 영어 인강.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표현들을 어떤 정말 나보다 뛰어난 선생님이 come up with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줘. 아, 이 표현이 이럴 때 figure out what to do. 이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그다음에 엄청 그 Advanced Technology라는 이름으로, 최첨단의 이름으로, Cutting Edge를 깎는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State of Art, 이런 표현들을 또 익혀요. 아, 이런 표현들을 나중에 써봐야지. 기술 관련, IT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정확하게 이런 표현들, Come up with, Figure out라는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고, 나중에 써봐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 인강, 잘 설명하는 고도로 훈련된 선생님의 강의가 필요해요. 그런 인풋, 리스닝, 그러니까 봐요. 이걸 내가 아무리 리딩 봐라 그래도 그냥 내가 뜻도 없고 이걸 넘어갔어. 그럼 나중에 sign out disguise resume 나오면은 쓸수 있어요? 전혀 못 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쓰는 저 몰라요. 나중에 이거 절대 못 써요. 근데 다만 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그 국면을 놓쳐왔었다. 이건 missed significant chapter는 쓸수 있겠어요. miss the biggest moment in history. 이렇게 이런 건 내가 이렇게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뜻을 모르고는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되게 그 어떤 형태로든 빨간 모자 선생님의 라이브 영어 회화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들으라는 얘기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 writing이나 특히 speaking. 우리는 결국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전화 영어나
그 링글 같은 거 화상 영어를 무조건 해서 외국인하고 무조건 얘기해봐야 돼. 무조건 얘기해봐야지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인풋을 했던 거 써보는 어떤 발판 플랫폼이 있어야지 결국엔 늘어요. 제가 10년 동안 각가지 학습법을 엄청 이렇게 거치다가 우연찮게 그 김재 선생님이 당시에는 김재 선생님 강고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 강의도 그 통번역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스누피 어학원에 인강에서 지금은 네, 이창용 어학원에서 인강을 제공해줘요. 그 인강 수업을 되게 많이 들어가죠. 아, 이런 뜻들을 정확하게 사인업 그다음 어떻게 쓴다라는 것을 다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설명해 주면 내가 한번 라이팅도 해보고 그래서 아,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나중에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With confidence 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고 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스피킹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인강을 듣고 뭐 했냐면 라이팅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영화 보고 나면 영화 제 블로그에 영어로 리뷰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게 뭐죠? 라이팅을 고쳐줄 선생님이 없어요. 그 영작을 피드백 받으려면 돈 엄청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데드풀과 울버린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아, 너무 재밌어. 아니면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 I found the movie very very boring. Yeah, so I really wanted to get out of the theater in the middle of the movie. 그러니까 영화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오고 싶었다. 이 얘기거든. 바로 근데 내가 방금 어떻게 썼어요? 네. Yeah, I found something, 그, 형용사. 이 구문을 제가 방금 쓴 거예요. 이게 한국인이 잘 못 쓰는 표현이거든요. Found it difficult. Found it boring. Found it interesting. Found it surprising.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언제 기억했어요? 네, 인강에서 정확히 짚어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인강에서 짚어줬던 것을 인풋으로,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인풋으로 눈을 익히고, 눈을 익히면 뭐 해? 실제로 써보는 과정으로 커렉션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로 맨날 컨슘 드라이빙 하면서 컨슘 하는 게 뭐냐면 English contents How to play tennis How to play the piano 라는 방법을 forehand tactics 그 다음에 as a beginner 하는 것을 유튜브에 탁 쳐보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잡아라. 그립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럼 내가 궁금해 했던 거니까 귀가 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how to swim freestyle stroke 이런 거 영어로 그 다음에 아, 자유형 수영 어떻게 하지? 프리스타일 스트로크라 하는구나 아니면 아, 배영 영어로 뭐지? 백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찾아보니까 알게 됐어. 그냥 걔가 유튜브에서 백스트로크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How to get better at backstroke today I'm gonna tell you about 이렇게 얘기해요. Today I'm gonna tell you.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에 계속해서 저를 노출시키잖아요. 이런 절차가 없이는 이것도 everyday 제가 영어를 잘하나?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매일 하기 때문에 분명히 1년 뒤에는 평균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지. 2cm 더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매일 계속해 2cm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 3년 뒤에, 4년 뒤에 이렇게 매일매일 하게 되면 저는 5년 뒤에 그래도 상위권 언저리에 가 있을 것 같아요. 5년 뒤에. 근데 이건 전제조건 뭐죠? 이런 방식으로 everyday 한다는 얘기예요. 영어의 바다에, 멘토형을 다시 돌아갈게요. 영어의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빠지지 않고는 여러분은 영어를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효율적인 방법. 아, 소리 영어만 익히면 영어를 할 수 있다? No. 읽기만 하면 영어를 할 수 있다? No. 이 인강만 들으면 할 수 있다? No. 쉐도잉만 하면 영어를 할 수 있다? No. 이렇게 쉬운 문장 위주로 읽어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다? No. 영어 동화를 읽어야 된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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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대 영역 다 열심히 everyday 해야 됩니다. Keep going. 예, 여러분의 권투를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everyday 모든 영역을 다 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을 하루에 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 얘기는 정말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성공해서 5년 뒤에 평균보다 2cm, 3cm, 5cm 올라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영어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